안녕하세요 여러분, 네, 희밥입니다. 여기는 부천역이자 부천대 근처에 있는 비빔밥 무한리필집이고요. 본밥이라는 곳인데 메뉴판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 메인 메뉴를 시키면 비빔밥이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다 먹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나는 저탄고지니까 밥 조금. 뭐예요? 아, 감사합니다. 방기탕. 한번 초벌을 한 거예요. 네. 당. 자, 일단 비빔밥부터 먹어볼게요. 배고프거든요. 아, 맛있다. 이거 일단 볶음밥 빼먹으시죠? 네. 다 해드셔도 돼요. 있는 거 다 드릴게요. 아, 간단하다. 아, 맛있어. 반계탕. 닭다리살. 아, 완전 야들야들해. 반계탕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네. 자, 두루치기를 먹어보겠습니다. 고기 이따만한 거 올리고. 이건 또 콩나물 이렇게. 콩나물 이렇게 해야 되고. 반찬으로 나온 고사리까지. 이렇게 한 입. 와, 맛있어. 진짜 백반 식감은 나오는 그런 두루치기 맛이에요. 아니, 이거 콩불 맛이 아니야. 이거는 약간 제육볶음과 콩불의 그 중간이랄까요? 근데 엄마가 해준 그런 느낌. 그런 MSG 맛이 그렇게 막 특출나지가 않아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계란 라이스. 한 쌈. 아니, 계란 하나에 500원이에요. 제가 4개 주문했어요. 하나 더 내겠다. 양이. 아, 비빔밥은 계란후라이가 화려한 전점이지. 그리고 여기 비빔밥에 이거 두루치기 살짝 넣어도 맛있는 거 아세요?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아예 두루치기 비빔밥으로. 이거 비빔밥 맛있다. 뭔가 오랜만에 밥 먹는 기분인데? 아니죠? 어제도 밥을 먹었죠? 아, 너무 좋아. 이번에는 저 약간 백숙 이런 거를 먹방을 못한 것 같네요, 이번 여름엔. 이거 소금 톡 찍어서. 아, 닭볶음탕. 맛있어. 어우. 약간 살짝 카레 맛도 나고. 오, 내 스타일이다. 아, 좋다. 밥에다가 감자 넣고 국물 살짝 해서 으깨야 돼. 찹찹찹 비벼서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? 와, 이것도 맛있다. 와, 이거
진짜 맛있겠다. 요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근데 제주식이랑 서울식 두루치기 다른가? 난 제주식밖에 없는데 서울에서 두루치기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. 나 서울에서 두루치기 먹어봤어요? 저는 두루치기 아... 그... 뭐 드시면서 살았어요? 두루치기는 근데 진짜 먹어봤는데 제육볶음만 많이 먹어봤는데 백반 더 먹어야겠네. 호박 많이. 깻잎, 당추, 참기름. 오로코론 비벼요, 비벼요, 비벼요. 아, 이거 비빔밥 무한리필 필요로 저어놓고 혼내면 안 되죠. 근데 저도 적당히만 먹을게요. 안, 거를 당한 적은 없는데 저도 양심이던 무한리필집 이제는 못 가죠, 자주는. 자, 나 잘 비볐지. 고사리. 매니저님 닭도리탕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우리 매니저님, 우리 로맨님이 요리 잘 하시는데 로맨님 닭볶음탕보다 더 얘가 맛있는 것 같아요. 카레 맛도 나요? 살짝! 약하게. 뭐가 제일 먹어보고 싶어요? 두루치기. 두루치기? 한입 먹어봐요. 두루치기 안 먹었어. 맛있어. 맛있어. 집밥 먹는 그런 기분. 저 흰밥 조금만, 저기 조그만한 그릇에 두 숟가락만 필요해요. 여기다 같이 싸먹을게. 이게 두 숟가락이니까? 아, 그래요? 아, 제 두 숟가락 좀 크네요. 이렇게 밥이랑 두루치기 이렇게 흰쌀밥이랑 먹어야 된다고. 어, 근데 닭볶음탕 국물도 진짜 맛있다. 나 원래 국물 이렇게까지 퍼먹지 않는데. 밥 어떻게 볶아 먹지? 밥 이거 볶을 때 직접 갖고 와서 볶으면 되는 거예요? 네, 하셔도 되고. 공깃밥 몇 개 필요해요? 공깃밥이요? 어, 한 2.5개? 아, 이거 김치랑 깻잎 넣고 얘도 같이 볶아줄게요. 오늘 볶음밥 먹고요? 네. 오, 예뻐, 뭐. 원래 두루치기는 볶음밥이 그거 피날레, 피날레. 재밌겠다. 재미를 한번 느껴보실래요? 맛있게 드세요. 김가루 좀 뿌려도 돼요? 어. 아, 감사합니다. 와우. 이거 끌게요. 자, 볶음밥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어. 와. 와, 한 입 먹어봐요, 진짜. 한 숟가락만. 맛있죠? 맛있죠? 오늘 너무 잘 볶았네. 그니까.
좋아. 담백하고 약간 매콤하고. 심곡동, 부천 심곡동 곰밥. 아, 난 희밥, 넌 곰밥. 그 수전을 왜 들고 오신 거죠? 네? 수전을 왜 들고 오신 거예요? 아, 가져 갖다 줬나? 아. 메이너님 지금 다이어트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아니 난 먹었으면 좋겠어 이거. 맛있어서. 이 맛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맛이 이거. 저 혼자 할 수 있는데. 아 저거 먹으려고. 네? 한 입만 먹어도 돼요? 아 한 입 먹어봐요.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. 메이너님 지금 다이어트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잘 먹었다. 이거 저녁에 손님이 없으니까 아쉽다. 빼가네. 아 그니까 내가 아까 한 바퀴 둘러봤잖아요. 여기 모든 음식점이 다 약간 이래요. 여기가 또 대학교 근처라서 지금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다운됐어.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비빔밥 한 그릇 더 먹으면 부천역 상권 살리다가 죽일 것 같아가지고 밥 그만 먹고. 아, 7 그릇이요? 7인분씩 줬으니까? 여기 1인분씩 또 주면 되죠, 사장님? 네. 어, 여기 혼자 혼밥하기도 괜찮아. 꾹꾹꽉꽉.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기 신곡동 부천대 근처인 곰밥에서 오늘 이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 한번 해봤는데요. 여기는 두루치기, 반개탕, 닭도리탕 이 세 가지 전부 다 괜찮아요. 근데 저는 만약에 추천을 한 가지만 해달라고 하면은 두루치기 드시고 여기에 밥 볶아 드세요. 강추. 네 그러면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